직후 드론에 영입됐지만 이강인 출장 뒤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한준 기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의 라리가 생존 투쟁은 치열하다. 이적도 쉽지 않은데 2021년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이탈리아 스트라이커 파트리크 쿠트로네가 임대 영입됐다. 쿠트로네의 합류는 이강인의 출전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강인은 자신이 원했던 이적을 이루지 못했다. 임대 이적 조건에 대해서는 발렌시아 측이 연장 계약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고 완전 이적에 대해서는 최소 1000만 유로의 옵션, 기본 1500만 유로 선을 한으로 뒀다. 그에 준하는 제한이 없었다. 무려 35년 만에 강등, 위기에 직면한 발렌시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쓰지 않고 전력 보강에 나섰다. 가장 큰 고민은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라리가 최고의 9번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막시 고메스의 부진이다. 지난해 우루과이 대표 소집 이후 컨디션이 떨어진 것은 물론 적재적소에 패스를 공급해주던 이강인의 입지가 흔들림과 동시에 경기력이 떨어졌다. 소브리노 떠나고 쿠트론의 영입, 발렌시아 공격진 재편 발렌시아는 쿠파델레이 경기로 기회를 줬던 루벤 소브리노를 카디스로 임대 이적시킨 후 생긴 자리에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탈리아 공격수 파트릭 쿠트로네를 영입했다. 2020-2021 시즌 전반기에 이탈리아 세리에 A 클럽 비오렌티나로 임대되었다가 1월 1 소속팀에 돌아온 쿠트로네는 다시 발렌시아로 임대를 떠났다. 이탈리아 21세 이하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으며 성인 대표팀 차출 경험도 있는 쿠트로네는 울버햄프턴 이적 이후 부진하다. 본래 문전에서 좋은 위치 선정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 자체에 집중하는 타입이다. 울버햄프턴에는 좋은 패서가 배후에 있지만 라울 히메네스의 기량이 워낙 압도적이고 그가 부상당한 시점에 울버햄프턴의 레알 소시에다드의 주전 공격수 윌리안 주제를 영입했다. 발렌시아가 쿠트로네를 영입한 것은 4-4-2 포메이션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고 있는 이강인에게 표면적으로는 악재다. 투톱을 쓰는 발렌시아는 이 자리에 막시 구메스, 마누 파예호, 케빈 가메이로, 곤살루 게드스, 이강인, 루벤 소브리노를 두고 있었다. 시즌 초에는 이강인이 막시의 파트너로 앞서갔으나 게드스의 전진 배치가 효과를 보기도 했고 후반 조커로 쓰던 바예호의 선발 출전 빈도도 늘었다. 왼쪽 윙어로 더 많이 뛰고 있는 게드스를 뺀 4명의 전방 옵션 중 라리가에서 단 한 경기도 선발로 나서지 못한 4옵션 소브리노가 나가고 쿠트로네가 온 것은 바예호와 이강인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쿠트로네가 막시의 파트너로 뛸 수 있을 뿐 아니라 막시의 대체 선수로도 기능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쿠트로네는 막시의 파트너인 동시에 막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더구나. 쿠트로네가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는 연계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좋은 패스를 공급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이 능력이 가장 좋은 선수, 발렌시아 내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선수가 이강인이다. 막시와 파예우 내지 게드스를 선발로 쓰고 쿠트로네와 이강인을 후반 승부수로 기용하거나 막시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쿠트로네를 선발로 내고 이강인을 그 파트너로 먼저 출격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발렌시아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부임 초기 줄곧 요청한 센터백 영입도 진행했다. 만 24세 포르투갈 21세 이하 대표 출신 수비수 페오는 벤피카 유스 출신으로 올 시즌 말까지 임대했다. 발렌시아 선수단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포르투갈의 슈퍼 에이전트 조르즈 멘데스가 이 두 영입에 조력한 모양이다. 그라시아 감독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도 원했는데 이 자리에는 최근 보로시 라치치가 무난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다니엘 바스를 내려쓰거나 서리글 포르투갈 유망주 티에리 코에아를 기용하던 라이트백 포지션에는 아탈란타 임대를 떠났다가 조기 복귀한 크리스티아노 피치니가 있다. 이를 통해 발렌시아는 후반기 스쿼드에 깊이를 더했다. 후반기 이강인 출전 기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바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고 솔레르가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 시절처럼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배치될 경우 발렌시아의 빌드업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솔레르를 이강인의 자리에 배치해 쿠트로네와 짝을 이루게 할 경우 이강인의 입지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메리튼 홀딩스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고 있는 발렌시아 선수단의 방향성을 보면 이강인에게 후반기에는 적지 않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출전 기회를 부여해야 재계약 거절 의사가 완고한 이강인을 설득하거나 이강인의 관심을 보이는 팀들에게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강인의 계약은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2017-2018 시즌 AC 밀란 소속으로 세리에A 28경기에 10득점 4도움을 올리며 주목받았던 쿠트로네의 득점력을 이강인이 살릴 수 있다면 현대 축구에서 플레이메이커 포지션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곁 이미지 코리아.
발렌시아 제공 그래픽 한준 기자.